저희도 이거 우리 단장님이 여러분한테 이게 공연 장소가 이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임대료도 줘야 되고 이 전기세도 줘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이거 뜨는 품바님이랑은 또 오늘 하루 또 못 벌면 우리가 각자 사비를 저기 가져다가 이 언니 또 일당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언니 일당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안 갖고 가도 되더라도 언니야는 줘야 돼. 봐봐요. 성질 더럽게 생겼잖아. 앉으면 우리 그냥 마저 뒤져요. 이 언니한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지가 여러분한테 날도 많이 덥고 뭐 비로 인해 뭐 피해도 많고 하지만 어차피 또 주어진 시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또 여러분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멋진 공연 계속 이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잘하라고 박수도 좀 주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복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촬영 경례.
없잖아. 그래도 애가 좀 교양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눠 갖는 거야. 응. 부럽죠? 아유, 우리 엄마가 제일 부러운 것 같아. 엄마 만 원 있어? 없어? 그럼 내가 만 원 줄까? 아니, 없으면 내가 용돈 주려고 엄마 이거 만 원 가져. 가서 생기대랑 사서 써. 안 가져도 돼? 그래. 다른 엄마는 이거 받으면 막 보태서 주던데. 아니. 엄마, 딸내미가 농담인 거 알죠? 이렇게 한번 웃으시라고 농담하는 거야. 그래도, 야, 세상에, 어서 그렇게 막 손님들이 떼거지로 왔네. 여팔자! 하면 다 갈 거야, 아마도. 자, 그럼 사랑 하나 더 갑니다. 자, 가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응원만 해주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비밀이는 금강산 총가이니까 여자에서 반 내려주세요. 아니 놀고 무엇하
거야, 아빠? 아니, 진짜로.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전부다. 오른손. 자,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고기는 못 해요. 커서 못 하려고 말도 안 들을 거. 아, 이것도 안 먹고 그러면은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오. 자, 손 들어요. 아버지 손 들어. 딸내미가 아버지 건강하게 거 해주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야. 자, 손 들고, 자, 손 다 들어요. 자, 반짝반짝반짝 슬슬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자, 만 원씩만 꺼낸다. 실실. 그래도 단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신에도 좀 하나 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한 거 알아요. 아는데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가 뭐 이유 없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 먹고 살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보니 이거 역갑이에요? 아니면? 역갑이요. 아, TV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땡큐에요, 오라버니. 아, 야, 세상에, 오라버니 영광이다. 다른 사람은 5만원 줘도 뭐, 나 못 껴놔. 못 껴안았는데, 오라버니는 만원 주고 막 껴안네? 아니야, 오라버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단지가 이제 가위춤 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지금 경제가 다들 힘들어. 힘든데, 그래도 돈은 써야 또 돈이 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지 고생한다 생각하고, 엿 하나만 갈아주세요. 자, 엿 하나 갈아주실 분 계세요? 하고, 이제 저 엿 가위춤 출게요. 아, 그러면 지금 저기에 우리 지금 우리 선배님이죠. 정말 공연 멋지게 잘하고 섹스폰에 동동구름의 또 1인자요. 저기 언니가 응? 그냥 어머, 언니 그래도 직구석 살만하구나. 남들은 한 장 주는데 언니는 두 장 줬네. 고마워 언니야. 내가 진짜 내가 보답할게요. 이렇게 사랑해준 만큼 단지는 보답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 주는 만큼 더 공연 연습 많이 해가지고 멋진 공연 보여주는 게 또 단지가 해야 할 의무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뛰어높은 바 언니야가 가면 연 하나만 갈아주세요. 그러면 노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위춤 출 거 준비할게요. 아셨죠? 네. 아니 그 세상에 대답을 안 한다. 언니야 줘봐, 내가 갈게. 그래도 내가 가야 그래도 오빠들이 하나라도 사줄 것 같아, 느낌이. 아이고. 여자 어떤 걸 보고 싶어.
우리 진생크림 바르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부석부석 얘가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치약 이거는 이팔치약이라 해서 우리 치아가 18개 14개에서 28개 여기는 응가루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의 치석 제거나 백태 제거 이런 거 부석부석 입냄새 제거를 해주는 그런 치약 이건 2개 그 다음에 이거는 산삼패드 이건 100장 100장에 10,000원 그 다음에 칫솔은 여러분들 이중모로 되어 있어서 작은 모는 여러분의 잇몸을 마사지해주고 긴 모는 구석구석 이빨 치아에 끼어있는 치석 이런 음식 찌꺼기까지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편배 요즘에 여름에는 진짜 이거 특히 필요해요. 집에 가정에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밖에 나올 때 향긋하게 한 번씩 몸에다 뿌려주고 나오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 몸에서 나는 그 냄새는 어쩔 수 없어.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나오기 전에 이거 우리 방향제 이걸 해서 온몸에 한번 뿌려주고 나오면 향긋한 소유 향기가 향이 나면서 여러분들 언니 오빠들 진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로운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간식 요즘에 이제 출출하잖아요. 그럴 때 우유나 아니면 물에다가 타서 드시면 요기도 되고 건강 체크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늦은 밤에 먹어도 절대로 부담이 안 돼요. 이를 또 보호해주는 많은 이를 보호해주는 끈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또 보호해줘요.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10,000원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홍보 좀 해달라고 여러분한테 우리가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홍보 좀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절대 썩는 거 아니니까 하나씩 구비해서 집에다가 놓으세요. 자 필요하신 분 손 한번 들어도 뭐 드릴까요 여러분이? 아 재생크림? 알겠습니다. 우리 오빠 똑똑하다. 이게 이게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자식들은요 돈 없는 부모보다 아픈 부모를 더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돈 없는 건 자기네들이 벌면 되지만 아픈 부모는 떠안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 아프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을 보호하라고. 돈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없으면 내가 꺼줄게. 내가 꺼줄게. 뭐 드릴까 여러분?
내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내 스스로 관리해야지. 뭐하러 마누라 그것들 뭘 빌더 빌기는. 내가 파먹으면 되지. 또 필요하신 분? 이렇게 단지가 싸게 줄 때 가져가요. 후회 안 해. 이거는 쟁여놓고 1년 12달 써도 썩지도 않아. 언니 뭐 하나 줄까? 오빠가 하나 사리잖아. 내가 뒷구녕이 얼마나 밝은 줄 알아? 마차 하나 갖고 가. 그리고 오빠 언니가 밥 안 해주면 언니는 주지 말고 오빠 오늘 혼자 타먹어. 야 똑똑하다 우리 오빠. 진짜 인생은 저렇게 똑똑하게 살아야 돼. 또 필요하신 분? 필요하신 분? 오랜만에 뭐 드릴까요? 안 부담 안 느껴도 돼요 오빠. 또 필요하신 분? 아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좋은 물건 만 원에 준다하면 얼른 사가야지. 나 같으면 되게 동생 많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꼬소래도 단지한테 꼬소래도 사갖고 가겠다. 이게요. 알레피노 상황비도 아이고 우리 오빠 잘생겨지려고 뿌리는 거 달아주고 꿀 콜라겐 성분이 있어서 우리 오빠 이제는 아이고 여자친구가 겁나게 다른 게 생겼네. 오빠 뭐 줄까요? 행주비누. 야 세상에 맞아 요즘에 또 이거 비닐봉지 좀 주세요. 행주비누는 진짜 이거는 특히 속옷 같은 거 이걸로 빨아보세요. 비누 누가 다녔어? 속옷 안 입고 다녀? 노 팬티야? 아 그래 뭐 날도 더운데 뭘 반스까지 입고 다녀. 머리도 감으면 오빠 우리 각설이 한 분 중에 이걸로 계속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나그래.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효과가 좋다는 거야. 아니 상황비도 똑같아 우리. 아 그럼 해드리지 뭐. 어, 난, 아유 아 그래요? 우리 본인 내가 잘해줄게요. 내 전문이 잘해주는 거거든. 자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봐봐요. 여자들은요 아무리 미스코리아하고 살아도 3년 이쁜 여자하고 살면 3년은 행복해. 그리고 음식 잘하는 여자들하고 살면 30년은 행복해. 그치만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하고 살면 상대가 행복하다겠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여자 하나도 없어? 아우 세상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도 없네. 아유 어서 다 그냥 모질이더라고만 살아. 저야 우리 어머니 아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오빠야들은 잘 들어야 돼. 언니들이 요즘에 얼마나 여자들이 드세 여자 세상이 돼버렸잖아. 술 먹고 오면 언니들이 술국 끓여줘 안 끓여줘? 안 끓여주죠? 그러면 야 누구들 필요 없어 하고 발 깨끗이 닦고 이거 산삼패드 양쪽에 발바닥에 하나씩 붙여. 그러면 숙취해소에 딱이야. 다음날 아침에 복근이 일어나. 그거 안 먹어도 돼. 해장국 안 먹어도 돼. 그리고 그냥 마누라 내기로 버려. 단지게 체험질랄게.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내가 부킹 다 시켜서 장가 다 보내줄랄게. 그래도 안 사요? 아우 정말. 아우 이제 우리 아유 부담 안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꼭 하나씩 구비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자 이제 그러면 저 오빠 노래부터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이제 즐기기만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기 우리 옆 주식회사에 가서 필요한 만큼 구입해 가세요. 아셨죠? 네. 우리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용두사 낼래지? 내가 그거 제일 잘해.
세상이 돌아갈 시절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헤헤 사랑 불리
감사합니다.